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그를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인의 종이 되리라 내 종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예, 새벽에 새벽제단에 오신 여러분들, 예, 무슨 사연이 있어 오셨나요? 사연이 있어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이 복되니까 여러분이 새벽제단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중보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원래 많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데 흔히 사람들 하는 말로 요즘 기도 제목이 참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란이 많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주어진 삶인데 우리가 그만큼 씀씀이가 많아졌다. 인색한 사람은 씀씀이가 헤퍼졌다고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할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 쓸 곳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쓸 곳이 많아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늘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또 사랑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씀씀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건 그 사람이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 일이 많고 섬길 일이 많고 쓸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곳간을 하나님은 알고나 있는 거야? 왜 안 채워주는 거야? 예, 인색한 사람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제목이 아픈 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가 잘못됐나?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안 하나? 엄한 데다 핑계 삼지 마시고요. 예,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건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여해주고 있는 거다. 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나기나 말기나 옆집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말거나 내 코가 석자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오지랖이 넓어지고 관심이 넓어져서 우리가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개탄하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환자는 굉장히 마음이 낙심돼서 왔지만 의사는 괜찮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네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찍 오셨으니 또 치료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게 부요한 의사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 되셨고 죄 많은 인생, 질병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 낙심하고 지겨워하지 않고
무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피곤하셨겠지만 밝고 기쁘고 그리고 복되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로도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주님의 생각을 엿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는 게 도살장 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도살할 양과 적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이 새벽기도 이 무거운 마음으로 좀 안 갈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혼곤이 자면 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 이하 말씀으로 사랑의 명령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모델된 백성들에게 모델된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으뜸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정신을 두고 살 것인가. 예, 그 정신이란 인격적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 가지 악을 피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것. 예,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존엄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우고 물질적인 사고를 정신으로 두니까 어떻게 됐죠? 예,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잔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제도 연구하고 문화를 아무리 개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만이 인생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주었습니다.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된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답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높은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은 니네 어차피 못할 거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 그런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일생에 씻을 손을 다 씻었다. 그건 과장이고요. 한 7년 씻을 손을 씻었겠죠? 그죠? 좀 게으른 사람은 한 10년. 소독은 한 20년 할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소독약을 그렇게 많이 쓴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못할 짓이었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소독해서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다면 금방 씻고 또 씻어도 되죠. 금방 씻고 소독하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왔는데 문고리를 한 네 번 잡았어요. 그러니 갔다 와서 또 씻겠죠. 네, 저의 숙이였습니다. 네, 쓰레기 버리고 오니까 또 한번 씻어야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내가 이런 걸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게으르게 그냥 이틀씩 손도 안 씻고 막 살았던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생활에 적응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로써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엄한 인간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답게 살도록 명하신 것이 힘든 일일 리가 없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하는 일이 공치사가 될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한 네트한 표현으로는 아 도와줘서 고마워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셨고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념적인 사회가 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불평등, 또 불의, 또 억압 이런 테마들이 사회에 만연할 때는 물론 사회가 바로 서야 개인도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를 때에 어린 치기와 푸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웃끼리 반상회를 아무리 잘하자고 만들어 놓은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자신을 타파하고 이웃에게 나가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사회주의 이념이 20세기 온 세계를 덮을 때 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와 믿음을 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념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이념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염려하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존중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법과 질서 그리고 이를 위한 대동사회 그러려면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겉으로는 줄 잘 서고 원칙대로 하고 억울한 사람 없이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떤 이념적인 잣대가 들어가 있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불편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이 서론을 드리느냐면 이 종과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념적으로 읽어버리면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우선순위이지 적용 범위나 규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소나 양을 키우지 않잖아요. 예, 곡물을 농사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십일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정신이죠. 예, 그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제 십일조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래 십일조는 구제용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념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종을 쓰게 된 것은 마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 매매를 하던 노예 무역하던 시절의 종과는 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빚을 지거나 예를 들어 농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지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햇빛과 단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의 내신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약속의 땅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농사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 경제관계 어려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은 입주 아르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6년이 지나면 신분이 완전히 되돌아가고 그리고 싹도 받거든요. 미국 남부 노예들이 싹스를 받았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거죠, 거기서. 예. 먹고 살고 서빙하죠. 그러나 이 히브리의 경제관계 때문에 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가족 대우를 받는 거고요. 예. 그 대신에 품삯을 주고 고용한 사람의 절반의 싹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기가 받아야 될 빚이나 경제적인 채무관계를 노동력을 통해서 대신하는 것인데 그 종이 자기 소유나 팔아넘기고 노예시장에 팔아넘기고 막 이마에다가 인을 찍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품삯의 절반을 주고 있다가 6년이 지나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되 후한 선물을 주어서 존중해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사회관계법 속에서 서로에게 한 관계의 질서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양무리 중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후이 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념적으로 읽으면 자꾸 규정에 자꾸 몰두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정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 쫙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라. 이것이 경제적인 빚을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 입주 아르바이트처럼 자기 가족의 일부가 돼서 와서 그 대신에
하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경제적인 빚을 졌으니까. 근데 주인도 품삯을 절반 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를 물건 대우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갚아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냥 이거 그냥 계속 이러고 살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에다가 피어싱을 해줘라. 예, 그래서 피어싱이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영구히 내 종이 되고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예, 자기 종에게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 위임하는 내용이 있죠. 예, 엘리멜렉 그리고 낙타 10피를 주고 가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때 낙타 10피 끌고 가가지고 그 종이 아직도 안 돌아왔겠죠. 예. 그런데 그만큼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집의 집사처럼 위임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신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인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는데 너는 실제로는 그 품꾼의 삭새 절반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억울할 일이 있겠느냐? 돌려보내되 가장 후히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이 없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작구대로 적용할까요? 정신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오늘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규정을 무시하자, 아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왜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내게 말씀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일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보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은 해결된다. 문제가 없어진 것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좋다, 중요하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와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 순간이요, 문제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인격적 존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말씀하신다. 지금 농사 안 되고 빚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입주해가지고 하인처럼 일하게 생겼어요.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6년째가 지나면 너는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너에게 품꾼 두 배 몫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안 그러면 너희에게도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 너무나 편하잖아요. 너무나 복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벅차고 눈이 시릴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렇게 했었더라면 저렇게 했었더라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우리는 그런 일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고 쓸 일이 이렇게 많고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잠깐만 틈이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던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삶이에요. 여기는 다 부요한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석자인 내 코는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면 파산 선고해야죠. 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살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면 컴퓨터 계산기 들고 밖으로 나가야죠.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죠. 네. 저는 그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쁘게 사시고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주님 감사하죠.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고 내게 사랑으로 복주시는 이가 계시니 내 인생의 소원은 만족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